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확할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모세의 가르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 거둔 첫 열매이니 감사의 뜻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첫 수확물을 드리는 것은 그저 내가 지은 농사의 열매를 드리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예물은 나의 생명을 구원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내 삶 전체를 드린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26장 6절에서 10절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제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 6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드릴 때 이렇게 고백하며 제사하라고 모세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예매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내용이어야 했습니다. 어떤 기억일까요? 어떤 기억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지를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작은 소득조차도 내 노력의 열매라 여기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평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악한 주인에게 다 빼앗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는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았는데 모든 것을 선한 주인에게서 선물로 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 어리석은 노예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게 된 사랑받는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주인에서 종이 된 것 같지만 실상 우리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마음에는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한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미의 한 나라에서 원주민을 산채로 잡아 유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잔인한 짓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와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친동생과 동침을 하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해 그는 사랑하는 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맙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있는 것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사랑하는 동생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너무 괴로워 자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원주민에게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던 한 예수의 사제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사제는 노예 상인으로 악명 높았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사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실상을 깨달았습니다. 원주민을 노예로 팔아서 부와 명예를 누리던 자신이 실상은 죄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진짜 노예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원주민을 평생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사람을 노예로 팔던 사람에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희생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제서야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은 과거에는 전혀 알 수 없던 그런 참 자유였습니다. 그렇게 그 땅에서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과거 자신의 노예상 고객이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군대가 이 원주민 마을에 침략하여 그들을 학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하여 죽습니다. 그는 비록 원주민과 함께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으나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삶과 희생을 기억한 원주민 과라니족이 지금도 그가 삶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영화 미션에 나오는 노예상인 로드리고와 그를 회심시킨 가브리엘 사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남미의 과라니족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예수의 사제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욕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생명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는 이러한 감사와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서거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약자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이고 감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특별히 공동체 안에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섬김과 희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 방법은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억압하여 다스리는 것이나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그렇지 않은데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서 평화를 이루며 그 평화로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꿈꾸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좀 길지만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꿈을 꾸었던 이사야 이후 700년이 지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고향 땅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선포하고 세우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가난하고 노예된 자, 장애인과 병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그런 영원한 은혜의 해를 이 땅에 전파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겠다고 하신 이 은혜의 해는 바로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면제년과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모든 노예가 7년째가 되면 그 속박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고 50년째가 되면 팔았거나 빼앗겼던 땅이 모든 원 소유주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에 이루어지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은혜의 해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선포하신 그대로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들, 바로 우리들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뻔히 아는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며 그들에게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26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가장 보배로운 백성과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을 높여주시는 걸까요? 우리 보고 가슴 펴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시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존귀하고 거룩한 사람이기에 나보다 부족한 죄인과 약자들 무시하고 이방인과 불신자는 모두 지옥의 땔감이라며 상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세상 가운데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신명기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마지막 사명에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축복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면 유지되고 안 하면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원과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의 구절은 우리가 순종했으니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가 아니고 당신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계속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구조입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 하는 사람과 이미 받은 사람이 겸손과 감사로 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하늘과 땅만큼 그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은 이 차이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셨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먼저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낮은 곳에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복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과 사명을 누리며 나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에 나눠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 바뀐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인 줄 아는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랑받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진정한 세상이 모르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인이 바뀐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과거의 아버지 어리석은 노예처럼 내가 주인인 줄 아는 노예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주인인 줄 아는 노예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 삶에 모든 이들의 주인이여,
우리의 창조자여 구원인 줄 아는 사랑받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고 그 복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을 살게,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세상에 끌려서 죽기가 무서워 종노릇하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죄에서 모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 놀라운 자유를 선포하고 누리고 이 땅에 복의 복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이복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신 이후에 더 깊은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고 또 강단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셨으니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난과 장애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내가 만난 이 자유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아버지라며 주여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으로 삼으셨사오니 아버지라며 주여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과 복이 되었뿐 아니라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목마른 자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라며 주여 아픔과 가난과 외로움과 고통당하는 이웃들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아픔당한 이들에게 아버지님의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런 아버지라며 주여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또 아버지 신명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부탁한 이 말씀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참 자유와 은혜의 해를 눈먼 자에게 자유를 억압당하는 자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런 아버지 주여 그리스도인들 참 복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여 아버지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과 주의 복이 충만하여서 이 땅의 아버지의 복의 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을 이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리고 동당하는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삶을